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씨 펑크예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이 찾아왔냐면요, 저만 알고 싶은데 이미 너무 핫한 신생 브랜드 다섯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가격도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합리적이고 궁금해서 주문하면 한국으로 직배송되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해외 브랜드로 서칭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반응이 좋으면 괜찮은 국내 브랜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요. 새벽에 시청하고 계시다면 통장 잔고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띠디. 첫 번째 브랜드는요, 스포티앤리치예요. 요즘 스포티앤리치를 모르면 알못 소리를 좀 들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예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홈웨어, 원마일웨어 등 편안한 의류들이 엄청나게 매출이 상승했다는 얘기 정말 귀에서도 피나게 들었을 거예요. 스포티앤리치도 그러한 시국 때문에 더욱 유명세에 오르게 된 건데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티셔츠, 볼캡 같은 베이직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막 다른 디테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창립자인 에밀리 오버브의 세련된 감성에서 특별함이 느껴져요. 원래 스포티앤리치는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 브랜드가 아니라 매거진 에디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프로 엔젤러였던 그녀의 취향이 담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 이후에는 디지털이 아닌 프린트 매거진을 창간하고 지금의 스포티앤리치 제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8,90년대 빈티지 무드와 클래식, 영화, 스포츠 등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비주얼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녀의 취향이 더 알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이나 공홈에 올라오는 매거진도 참고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품으로 넘어와서 스포티앤리치의 감성이 뭔지 살펴봐야겠죠? 그녀가 좋아하는 운동,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가득 담긴 티셔츠와 스웨트셔츠가 눈에 띄는데요. 그녀가 클래식 아이템이나 올드셀린을 특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레터링이나 그래픽이 유행 타기가 쉬운데 스포티앤리치는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디자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티셔츠는 6만원대, 스웨트셔츠는 16만원대로 핫한 브랜드치고 가격도 정말 괜찮은 브랜드예요. 무엇보다 공홈에서 17만원 이상부터는 무료 배송도 해주고 네타포르테, 센스와 같은 온라인 편집숍에도 입점되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이 시국에 가장 걸맞는 트렌디함과 유행 안타는 미국스러운 클래식함을 둘 다 느끼고 싶다면 스포티앤리치 추천드려요. 두 번째, 노아. 두 번째 노아는 원래 남성복 브랜드인데요. 젠더리스 패션이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저도 평소에 남성복을 즐겨 입어서 오늘 소개해보려고요. 노아는 슈프림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브랜든 바벤징이 창립한 브랜드예요. 스포티앤리치와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시작된 브랜드고요. 스케이트, 서프, 음악 등의 문화와 기존 남성복의 감성을 결합한 옷을 내는 게 목표라고 해요. 이 외에도 여러 사회운동을 지지하기도 하고 친환경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서 공부할 대점이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노아도 티셔츠나 스웨트셔츠와 같이 베이직하고 스트릿한 의류들을 많이 출시해요. 브랜드니 슈프림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여서 그런지 옷에서 슈프림의 향기가 나는 것 같죠? 로고 플레이는 아주 베이직하지만 그래픽이 들어간 제품을 보면 힙한 스트릿 무드가 느껴져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옷이 많아요. 티셔츠는 6만원대, 후드티는 20만원대 정도예요. X스몰부터 2X라지까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퀄리티적으로 만족한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슈프림보단 저렴한데 슈프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여서 추천하고 싶고요. 노아 역시 한국까지 직배송 되니까 방구석 쇼핑하기 딱 좋겠죠? 세 번째는 리사세이스가라는 브랜드예요. 리사세이스가는 캘리포니아 기반 브랜드라서 그런지 색감과 패턴이 정말 다채로워요. 자체 제작 상품도 판매하고 가니, 팔로마을 같은 유명 브랜드 제품도 취급하는 편집숍이에요. 국내 SSF 샵에도 입점되어 있는데 이후 공홈하고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리사세이스가는 로맨틱한 무드, 미국 언니 느낌 물씬하는 힙한 무드 등 다양하게 캘리포니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예요. 화려한 패턴의 옷들이 많은데 특히 스트레이트 핏 팬츠가 많아서 하비네들도 패턴 바지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서 눈여겨봐 주세요. 제가 제품 추천을 드리자면 이 데이지 체크 패턴을 밀고 있는데
유니크하지만 패턴이 큼직하지 않아서 도전해볼만 하겠더라고요. 패턴이 앞뒤로 다 있는 게 아니라 뒷면은 깔끔한 블랙이어서 덜 부담스럽고 사이즈도 25부터 40까지 나와서 바지 사이즈 찾기 힘들었던 통통맨한테도 정말 딱이에요. 164,000원 이상 구매하면 한국까지 무료 배송해주고 자체 제작 상품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랑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미니멀한 감성 말고 나는 통통 튀고 상큼한 유니크한 느낌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에게 리사세이스가 추천드려요. 네 번째, 지마쿠아스. 지마쿠아스는 쿠바어로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쌍둥이 자매인 사야나와 클라우디아가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인도는 전생에 우리 고향이 아니었을까? 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브랜드답게 에스닉하고 레트로한 무드의 옷들이 많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인지 자꾸 이런 감성의 브랜드가 제 눈에 들어오나 봐요. 이국적인 디자인이나 패턴이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베케이션 에센셜이라는 라인에는 비치웨어로 적합한 옷들이 많아서 이번 여름에 바닷가로 휴가를 간다면 지마쿠아스의 원피스 하나쯤은 구매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블라우스는 10만원대, 원피스는 16만원대로 꽤 합리적이고 한국까지의 배송비는 30유로, 하나로 4만원 정도 되니까 같이 여행 떠나는 친구들이랑 시뮬러룩으로 맞춰입고 배송비도 절약하면 좋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JW페이예요. JW페이는요, 미국 LA의 한 부부가 만든 액세서리 브랜드예요. 편하게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라는 디자인 철학을 가진 브랜드인데요. 가방의 곡선미와 편안한 색감이 돋보이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들이 비건 가죽이야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환경에도 좋은 일을 하는 착한 브랜드예요. 그런데 환경에만 착한 게 아니라 가격까지 착해요. 가격대가 거의 10만원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더 미친 포인트는 지금 세일 중이거든요. 이런 트렌디한 바게트백이나 후드백을 거진 6만원에서 8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휴대폰이나 쿠션, 립스틱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 보여요. 배송비는 5,000원이어서 다른 해외 브랜드들보다 훨씬 저렴한데 배송기간이 대신에 2-3주 걸려서 좀 꽤나 기다려야 해요. 그래도 가격이 메리트니까 우리 펑순이들이 이번에 봄스러운 백, 가성비 백 찾고 있다고 하면 세일 기간에 더 좋은 가격으로 유니크한 백 겟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해외 신상 브랜드 다섯 곳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핫한 브랜드도 알아가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 찾으셨다면 직구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브랜드 소개 컨텐츠도 좋아해주시면 제가 또 서칭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댓글 남겨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띠.